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이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 제가 유도탄을 쓰는 크로우와 그리고 뭐 각종 스타파워 복사버그들 보여드렸잖아요. 댓글을 남겨주신 것들을 보니까 제가 안 해본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한번 스타파워 복사버그 한번 사용해보는 시간 가져봅시다. 오늘은 무려 엘프리모에게 불주먹을 달아줄 거예요. 거의 뭐 불주먹 에이스가 된 듯한 느낌으로 한번 가볼 건데, 방법 같은 경우는 신선 모드로 들어가셔서 원하는 복사하고 싶은 브롤러를 고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네이팜 로켓으로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엘프리모를 달아주는 순간 불주먹 엘프리모가 완성될 거예요. 자, 갑니다. 출발! 과연 적용이 됐나요? 오케이! 됐다! 불주먹! 에이스급의 엘프리모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 뭐야? 자, 불장판 깔아줄게요. 강력합니다. 이거 애들 못 들어와요. 이거 뭐 거의 발리와 그리고 엘프리모를 동시에 쓰는 듯한 느낌인데요? 두시. 오케이. 프리모 펀치! 프리모 펀치! 전기방판 지원합니다! 어택! 어택! 이거 상자 깨는 거 더 빨라지겠는데요? 자, 두두두두. 오우, 데미지 봐, 달달해. 자, 차차 전기장판 깔아가지고 애들 못 오게. 야, 이거 미쳤는데? 뚜이씨. 태워가지고 일로 와봐. 시원한 불주먹 맛 좀 봐라. 저항이 매우 거세구만. 자, 피 채워가지고 순식간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프리모 뿌이 찹찹찹. 야, 이거 지속길로 금고 깨는 거 달달한데?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엘프리모 기본 공격을 조금 강화시켜주는 스타 파워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얘가 사거리가 짧다 보니까. 예. 자, 가볍게 또 깨러 갑니다. 오, 뚜시. 불주먹. 자, 300개씩 계속 들어가는 네이팜 불주먹 에이스 위력 확인해봤습니다. 잠깐만, 이거 엘프리모도 되는 거면은 콜트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콜트는 탄알이 겁나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네이팜 로켓 겁나 많이 깔릴 것 같은데? 미친 수준으로 깔릴 것 같거든요? 오케이! 됐다! 두두두두두두두. 말 그대로 전기장판 완성입니다, 이거. 짜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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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거. 뭔데? 애들 못 와. 지금 깜짝 놀라서 지금 당황했거든요? 금고 깨는 속도 미쳤을 것 같은데요? 한 발당 이게 네이팜 로켓 한 발씩 깔리기 때문에 진짜 불장판이에요, 불장판. 탄알 한 발 한 발이 거의 발리 궁 수준입니다, 이거. 하다다다다다다다. 아이고, 전기장판 따뜻하지? 달달합니다, 아주. 자, 한 번 더 채워주고. 어택. 아, 잠깐만, 이거 근데 궁극기까지 쓰면 어떻게 될까요? 궁극기 발사! 와, 뭐야 이거! 와! 에? 미쳤다! 어? 야, 정신 나갔는데? 거의 진짜 발리궁이에요, 이거는. 불지옥 그 자체. 잠깐만, 저기다가 궁고에다가 한번 쓰면 어떤 파워가 날지 궁금합니다. 이거 역전 갑니다. 궁게이지 한 번만 채워가지고. 제발 너에게 닫히라. 승리. 와, 이겼어. 와, 미쳤다 이거. 데미지 몇 들어가죠? 300인데 혹시 궁으로 들어가면은 데미지가 강화돼서 들어가나요? 정신 나갔다 이거. 자, 이거 한번 더 해보자. 자, 다시 한번 강화됐고요. 이번에 데미지 얼마가 박히는지 정확히 한번 확인해볼게요.
내가 레이팜 로키는 더 세, 임마! 따다다다다! 자, 지금 궁극기 장전 됐거든요? 아주 시원하게 갈겨봅시다. 데미지가 말도 안 되게 바뀔 것 같긴 한데, 이거 브록, 애플면 못 오게. 전기장판, 아, 불장판 깔아주고요. 잡고, 오, 시원하지! 와야, 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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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다. 좋았어. 여기서, 궁극기 데미지, 가자!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공항방에 궁극기가 30% 날아갑니다. 야, 이거 나 역대급 버그네. 진짜 발리궁을 쓰는 콜트라뇨. 어찌됐든 콩이 아닌 미사일급의 콜트 엄청난 위력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프랭크를요 킬러로 만들어 볼 겁니다. 뭐니? 바로 포코의 이 뮤직 테라피를 장착시키면은 프랭크가 힐러가 되는 마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잼그랩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됐다 됐다! 프랭크 힐러 완성. 어? 아, 잠깐만, 이거 힐이 써야 되는데 힐튼 애들 다 죽어버린다. 자, 힐 받아라! 무려 500이 힐이 되는 힐러형 탱커. 지금 일단은 뚜까 맞고 있긴 한데 너무 웃긴다 이거. 자, 한번 뚜까 패봅시다. 이번에는 제대로 간다잉. 뚜이 가자! 뚱! 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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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근데 이게 공속이 느리다 보니까 힐량이 충분치가 않아요. 자, 내가 열심히 힐해줄게. 좀만 버텨. 하이! 하이! 나이스 컷! 오케이! 오케이! 우리 팀 잘한다! 야야야야, 발리야, 돌진하지 마! 빠져, 빠져! 당황하지 않고! 마무리! 메모리! 킬러형 탱커! 프랭크까지! 아, 완벽한 어시스트였어요. 자, 그렇다면은 듀오맵에서 우리 프랭크를 한번 힐러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는 자세이. 어, 적용 안 됐다. 오케이! 저의 힐을 받을 친구는 바로 다이너마이크입니다. 아, 이게 몸빵형이면 좋겠는데. 이게 불 같은 거면 완벽한 조합이거든요, 진짜. 다이너마이크를 앞세워가지고 한번 승리해봅시다. 저는 거의 힐만 해볼게요, 쪽에서. 오케이. 어우, 야, 이거 힐량이 따라가지 못한다. 일루. 와, 이 자식. 어디? 내 친구로 죽여. 오 마이. 뺨. 호호! 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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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했다고 쇼다운이야? 자자자자, 힐이 달달하게 들어가요. 힐 받아라! 힐 받아요. 한 명 어디 갔어? 오케이. 잡고! 어우! 아이, 못 살렸다. 저는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오직 다이너마이크의 힐만 해가지고 한번 승리해보겠습니다. 자, 쟤 또 돌진한다. 쟤 또 돌진한다. 어? 뭐야? 순삭 나버렸네? 아우, 프랭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부시가 많아야지 좀 쓸만할 것 같아요. 이거 공격이 좀 느려가지고 그냥 얻어 맞습니다. 견제 해주고, 견제. 자, 피 살짝 채워준 다음에. 아우, 견제가 왜 이렇게 매서워요. 일단 한 명 잡았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일루 푸쉬 뺨 커트 잡아주고요. 일단은 피 채웠고 잡아주고요. 나이스 푸쉬 뺨 빵. 오케이, 한 번 더. 땅! 역시 타격감은 What?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게 역전 각이 잡힌다고? 잠깐만. 어디 갔어? 들어와. 아, 어디 갔어? 이걸 뺏기는 거 말이 되냐? 야! 나이스! 잡았다! 으! 마무리. 아! 제발! 아, 쟤 좀 잡아줘! 장비를 정지합니다. 쟤만 잡으면 되는데. 아.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거의 뭐 발리궁을 계속 쓰는 콜트와 그리고 불주먹 F리버 힐러 프랭크까지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꿀잼 또 브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안녕!